와 여기 진짜 멋있어. 이거 진짜 재밌어. 이거는 진짜 재밌던 수막인 동굴의 차례예요. 그래서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나밖에 없어서 한 번도 못 알아. 나중에 알아서 쓸지.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만들었으니 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들어보고. 도대체 몇 명이 같이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. 지팡이 타고 간다는데. 예, 지푼이다. 여기가 동굴인가 봐. 되게 전혀 동굴 같지 않게 생겼어. 그냥 절벽 같이 생겨서 이렇게 보면 전혀 동굴인 줄 모르겠어. 저기 동굴이 보여. 동굴이 이제 소리가 울리고 있어. 이 동굴 멋있다. 역시 나가 동굴을 좋아하는 거 같아. 수많은 케이블을 공개합니다. 뭔가 진짜 약간 와일드한 동굴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야. 오, 멋있다. 그래, 이래야 동굴이지. 빨리 들어가고 싶다. 근데 지금 이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300명은 되는 것 같아. 언제 들어가는 거냐. 우리를 한 군데 몰아놓고 나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. 됐고. 진짜 왜 저걸 쓰는지 모르겠어. 아, 라이트는 직진성이 강한데 얘는 여러 군데 한 번에 비칠 수 있어서 이걸 쓰는 건가? 이거 뭔가 불안하네. 안 켜지는 거 아니야? 여기 저렇게 켜줘야 되는데. 켜줘. 이 동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부분은 미끄러운 부분, 두 번째는 물이 있는 멋있는 곳,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는 물이 허리까지 차는 곳이라고 설명해 줬어요. 그대로 된 깜깜한 동굴 입구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진짜 조명을 끄면 하나도 안 보이겠다. 지금 동굴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뭔가 탐험하는 것 같다. 여기 박쥐 많다고 들었었는데 아직도 없네. 그땐 가이드가 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가이드가 엄청 많네. 가이드인지 랜턴 가이드들이 많아. 한 6명에 한 명씩 가로등처럼 서 있어. 아직까지는 뭔가 우와 하는 건 없다. 거대한 공동이 보여. 이런 데를 안내도록 해주면 몸의 중심을 낮춰서 가요. 몸을 똑같게 세워서 가면 무조건 미끄러져. 최대한 몸의 중심을 낮춰서 지금 가면 미끄러미끄러한 데는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빨리 가려고 해서 그냥 넘어져. 이게 진짜 탐험이다. 탐험. 여기가 박쥐 동굴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박쥐 소리가 엄청. 어? 저 박쥐 있다. 여기는 박쥐똥. 이런데 겁나 미끄러워. 저런 거 봐야 돼. 여기서 또 뭐냐. 박쥐 여기 엄청 많네. 어, 미끄럽겠다. 여기 이 길이 엄청 미끄럽다. 여기가 둘만 있어야 안 미끄러웠는데 박쥐 똥이랑 돌이랑 다 섞여서 이 길이 엄청 미끄럽네. 정복한 산이다. 올라오는 사람들과 내려온 사람들이 섞여있다. 저 밑에가 맨 미친 것 같은데 저 밑에 보면 사람들도 모여있고. Do you know the type of place? 내려가는 것도 문제인데 올라오는 것도 문제네. 근데 나 여기서 더 이상 영상을 잘 찍을 자신이 없어. 영상은 좀 집을 수도 없고 이 동굴을 좀 즐겨야겠어. 나중에 이 동굴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직접 와서 이 동굴 탐험을 하시고. 근데 저도 와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.
되게 스릴 넘치고 재밌네. 두 번째에 들어왔어요. 와, 여기는 너무 멋있어요. 흘러내리는 물을 내가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게 말이 돼? 와,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와. 여긴 이런 물에 빠지면 재수 없으면 쑥 들어가서 사라져버릴 거 아니야. 완전 무섭네. 와, 여기 진짜 멋있어. 이거 진짜 재밌어. 아, 진짜 멋있다. 진짜 여기는 진짜, 와, 대박. 수막인 동굴이 괜히 유명한 데가 아니구나 여기가. 아, 이거 황토물 일어나는 것 같다. 아, 재밌고 멋있고 시원하고 볼 거 많고 사진 잘 나오고 최고 중에 최고다. 최고. 이제 레벨 3라고 하는, 진짜 가고 싶은 사람만 따로 모아서 가는 데인데, 여기 정말 어드벤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데예요. 와우,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? 아우, 차가워. 아, 뒤로 오라고. 3레벨. 아, 진짜 깜깜하다. 여기 뭐 있나? 이런데 굳이 가야 돼? 여기는 종류석이랑 이런 데 좀 잘하고 있구나. 이렇게 막 들어가도 되는 건가? 이런 거 다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람들이 막 쳐가지고 부시면 어떡하지? 하나도 안 보여. 아, 여기는 벽 잡고 벽에 줄이 있구나. 이제 줄 잡고서 옆에 넘어가는 거구나. 넘어갈 수 있을까?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나 원래 레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. 이게 여기서 카메라 비용 값이다. 무릎지 같다. 가이드가 나 잘한다고 먼저 가버리는 거라니.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발 들릴 때 잘못 들여가지고 무릎 찍고 멍들고. 개고생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멋있는 데가 따잔하고 나타나. 바로 여기인데. 아, 여기는 진짜 멋있더라. 원래 다른 나라 같은 이런 데 다 그냥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그냥 눈으로만 보게 해놨는데, 여기는 들어가서 진짜 이렇게 누워 사진도 찍고 다 할 수 있어. 너무 좋았어. 진짜 수막인 동굴은 최고야, 최고. 무조건 가야 돼, 사가다리라면. 내일은 멜버른 힐에서 다시 만나는 거로. 오늘 여기까지.